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으로는 진짜 해도 어이가 없었는데 다시 봐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버그급인, 아니 이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봐야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증강체부터 확인해볼게요. 추방자를 고른 상태고요. 응급처치 키트도 골라가지고 보호막량을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웅적인 존재. 2초마다 수호자가 범위 내 모든 적을 도발합니다. 수호자의 보호막을 공격하는 적은 보호막이 적용된 유닛 최대 체력의 8%에 해당하는 마법 피해를 입습니다. 한마디로 수호자 보호막을 얻었을 때 날 때리는 상대가 있다면 걔는 내 체력 최대 체력의 8%만큼 마법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그냥 게임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저는 지금 6소호자 최대 체력비의 보호막 80%의 보호막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냥 보세요. 어이가 없습니다. 자, 여기 상대로는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보이긴 하는데, 자, 보호막을 때리고 있잖아요. 이제 아파합니다. 애들이 아파해요. 탈익의 딜량 1등 보이시나요? 1코 3성 탱커 탈익 1, 탈익 3성이 딜템 아무것도 없는데 딜량 1등이에요. 말도 안 되죠. 자, 이번 싸움 볼게요. 상대는 5포병대 코르키 거학 인피 복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자, 아직 후방, 아니 아직 수호자 보호막이 아니라서 데미지를 안 주죠. 근데 수호자 보호막이 터지자마자 코르키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브라운 마법 피해 보이시나요? 브라움이 잡은 겁니다. 자, 근데 너무 빨라서 못 봤다고요? 다음 싸움 보면 돼요. 또 코르키거든요? 1대1인데 자, 아직 추방자 보호막이라 적용 안 되죠? 자, 수호자가 터지는 순간 사라집니다. 보이시나요? 그냥 사라져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뒤에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워요. 잘 보세요. 자, 무려 상대가 코르키 3성을 찍어냅니다. 4코짜리 3성이에요. 4코 3성 거학 인피 복원, 심지어 5포병대. 자, 이번 싸움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제가 일부러 추방자 보호막도 안 받았습니다. 수호자 보호막을 빨리 터뜨리려고. 자, 체력 50% 이하 되면은 보호막 코르키 3성 0.5초 컷 보이시나요? 아니 아무리 체력이 높고 이렇다 해도 진짜 요정도면은 저 증강체 나오기만 하면은 그냥 무조건 1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